Let's go get her. Oh my God. 엄마야. 이미 구할 수 없다는 걸 안 건가? But I didn't know we'd find this. 로코스트가 된 거 아니야? 그러네. 새로운 여왕이 되고 있었네. I'm released. I'll die. They've seen to that. Katie. 너 강하다 멘탈. 어쩌면 오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을지도 몰라. 그때 잡혀가지만 않았다면. 아직 남았어. 몇 개야? It's okay. 시신경 끊는 거 아니야 이거? 뭔가 말없이 저렇게 마무리 짓는 게 좀 더 현실적이네요. 저렇게 됐는데 뭘 둘이 뭐 얼마나 말을 하겠어. 그게 더 비현실적이야. 어? 뭐야 저러고? 저게 뭐? 저게 무슨 마지막 있는 건가? 기어스 오버 4 모든 캠페인을 완료하셨습니다. 야, 기어스 오브 4에서 약간 끝나는 느낌이 아닌데? 약간 기어스 오브 시리즈를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가네. 왜냐면 베어드도 만났죠? 콜도 만났죠? 마지막에 다시 뭔가 복귀하는 그런 느낌. 피닉스도 뭐 죽은 거 아니에요. 피닉스도 살아있고 뭔가
그리고 방금 저 여자의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팀원이 된 듯한 느낌이야. 이제 또 합류하는 느낌이고 기요소버 5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원래 기요소버 3에서 워낙에 깔끔하게 끝났었기 때문에 완벽한 엔딩처럼 끝났었기 때문에 5에서 마저 아예 몰라 게임 제작진이 이렇게 생각했나봐. 야 이거는 우리가 다시 써내려갈 거 아니면은 하나 더 만들자고 다시 이거를 유저들한테 아직 로커스트가 살아있었답니다?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 내긴 좀 그건 더 예의가 아니다. 차라리 시리즈물을 더 만들어서 약간 2편 3편 내가지고 정말 최종작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.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후속작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죠. 왜냐면 액원이 너무 어려우니까. 요새는 풀스가 독점작이 너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액원과 풀스 시장이 완벽하게 특히나 국내에서는 더 풀스가 잘 나가기 때문에 외국도 뭐 모르겠어 스포츠 게임을 액원으로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. 기어소버5가 나오기 전에 액원이 단종된다. 야 만약에 그래버리면 진짜 풀스로 넘어갈 수도 있어. 야 그러면 진짜 아니야 그래 마이크로소프트 그렇게 약한 회사는 아니야. 아 이렇게 아무튼 네, 끝나게 되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. 자 기어소버4는 좀 열린 결말로 다음 이제 후속편이 예고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뭐 딱히 근데 예고한 것도 없어. 그냥 문장 하나야. 저 문장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혹시 떡밥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아래 영상에 리플 부분에다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겠고요. 자 유튜브에서는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고요.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오늘부터 편집 들어가서 영상 뽑을 거니까 중간에 나오는 무비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만문 유튜브 기어스 오브 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시청해주신 우리 다음팟 트위치 유튜버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. 아재 게임이어서 좀 암 걸리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좀 이해해서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음은 신작 콜 오브 듀티 혹은 그 전에 마피아 3 엔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